둘, 셋! 웰컴 투 멘타! 안녕하세요, 멘타입니다. 멘타운 V앱, 아홉 번째 V앱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29,000명이고요. 3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많이 구독해주시고. 3만이 되면 저희가 만 명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뭐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벌써 200분이 시청하고 계세요. 네, 네 오늘의 와. 주제는 저희 매드타운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나 영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를 여러분께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추천 방송입니다 오늘은. 네 추천 자. 방송. 저희가 뭐 카페에서든 이게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든 뭐 이런 걸 많이 올렸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많이 이게 가져보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누구부터 이제 해볼까요? 대현이 먼저. 네? 대현이 아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아, 한 중간쯤에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올 줄 몰랐네. 일단 네. 우선은 지금 굉장히 네. 800분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좋습니다. 일단 댓글 좀만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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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노래 추천. 아, 전 노래 추천이 아니고 이번엔 저는 인터넷 소설. 인터넷 소설. 인터넷 소설. 제가 어릴 때 한때 빠졌었거든요. 제가 인터넷 소설하면 누군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얘 좀 딜레이가 있어요. 우리 좀 분위기 좀 이렇게 해주세요. 뒤에서. 아 이제 여기서 혼자 있는 이상 혼자 네. 이제 굉장히 이 리액션 옆에가 굉장히 불안해요. 병풍입니다. 절대 못 하겠습니다. 아니 항상 웃어주세요. 네. 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그 인터넷 소설은 저는 그 말해도 되죠. 기현이님의 인터넷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약간 좀 감성이 좀 많이 있을 때죠. 지금 이미 심장이 좀 뛰고 있긴 한데 인터넷 소설에서 기현이 선생님 그 본명은 이자 윤자 세자 선생님이시고요. 네, 성균관대 나오셨고요. 1985년생이십니다. 카메라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예술전문학교 겸임 교수로 계시고 이 정도면 스토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저는 그만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 또 인터넷 소설 작품 그놈 멋있었다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네 그놈 멋있다 알고 계시죠? 그 네. 영화로도 나왔고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그 감성을 살짝 건드리는 그런 오글거림이 좀 있으면서 굉장한 교훈이 좋아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 있습니다. 대사. 네, 뭐죠? 그 대사 맨날 하잖아요. 저한테 맨날 하세요. 하잖아요. 아, 그 대사는 제가 아끼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또 늑대 이웃. 아, 늑대 이웃의 연대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 늑대 이웃 네. 기획 소설이었어요. 네네네. 아, 그때 인터넷 소설에서 했다가 영화로 이렇게 빵. 또 이렇게 톱스타님을 많이 배출시킨 네, 늑대 이웃. 강동원님께서 나오신 대사 보여주세요. 대사. 아 대사가 굉장히 많은데 뭐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유명한 대사. 아 그럼 그 대사가 있어요. 누나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것도 짜증나. 이미 이쪽 오그라들었어. 지금 네가 내 눈앞에 서 있는 것도 짜증나고 널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짜증나라는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한경이에요 그 여성분이. 정한경,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러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모의 이유. 이모의 이유. 아니요. 저는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내 남자친구에게 그리고 또 도레미파 솔라시도 천사를 찾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신드롬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 소설 때문에 제가 그 어렸을 때 약간 좀 감정이 좀 굉장히 이랬어요. 되게 기복이 심했어요.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모티콘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만이라고 오글오글거리네요. 아니요 그만해. 아니요 저 준비한 것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예, 예. 빨리 할게요. 아, 이모티콘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말씀이라고. 네. 알았어요. 웃음 참지 말고 웃으세요 다들. 네. 뒤에서 거기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모티콘 하면 또 뭐예요? 어렸을 때 또 많잖아요 그 메신저. 아 유명한 거 있죠. 버피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를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주세요. 직접 글로 아 이거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아까 글로 적었거든요. 이게 제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아이디 추천. 네. 보면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 이모티콘 아이디. 이게 뭐야? 이모티콘 이거 아시죠 다들? 취향 쩌네. 이거 약간 토끼 모양. 취향 쩌네. 아, 뭐야? L O V E. 항상 보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작은 글자가 있어요. 아, 저 뭔지 알아요? 사, 시옷하고 한자 한글 있고 한자도 있고 한자 딱하고 그 대문자로 이거 짝대기를 아, 이 발음을 항상 L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보면 여기 한번 그리고 이제 T 없이 맑은 약간 그쵸 여기 있습니다. T 없이 맑다. 아, T가 뭐야? 일본어 모자예요 이게. 아~ 일본어 모자고 이게 소문자 I 아~ 이걸 이용해가지고 딱 아이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 뭔 말이냐고 얘기하지. 뭔 말이냐. 아 뭔 말인지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아 그거 있죠. 그거 있죠. 최현 선배님 여기 덕트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았어요. 막 아 키맛 소주 TM. 와 이거 이 당시 때는 과일 그게 없었어요. 과일 그게 없었는데 어, 혁명입니다. 미래를 예측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아이디에 TM이 붙었어요. TM 뭐죠? 네. 그것도 특수문자예요. TM. TM도 아 허준 씨가 많이 알고 있네요 생각보다. 저는 멋진 호랑둥이였고. 다 아이디 있으시지 않았어요? 네, 저 상대 창조야. 또 저 없었어요. 네? 저 없었어요. 아 근데 어렸으니까. 저 화학도 꿀주고. 아 역시 변하지 않네요. 저 진짜 어렸어요. 게임 거야.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머리 어려워. 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뭐 했어? 나도 했었긴 그 당시 때 하긴 했었어요. 네 하긴 했었어요. 그쵸. 여기 중에 하나였어요 분명히. 아니 아니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저는 저는 뭐 대원오공이었습니다. 대원오공. 전 드래곤볼을 좋아해서. 네. 하여튼 저는 인터넷 소설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저는 뭐 인터넷 소설 뭐 아까 추천했던 거 늑대요 내 남자친구에게. 뭐 기현이님의 작품들 많이 읽고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또 이거 추천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거 추천하고 제가 또 생각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할 건 다 한 거 같아요. 좋아요. 오늘 네. 대원 씨의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하고 싶었는데 뒤에서 굉장한 눈치를 주더라고요. 네. 뒤에서 말 많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하트 30만 개 다 와갑니다. 와우. 네. 뭐라. 이번에 제 차례입니다. 네. 네, 잘 끝났습니다. 자, 2000분. 지금 2000분이 오. 보이십니다. 자, 하트 30만 개 돌파. 네. 아, 네, 제가 추천해 드릴 감사합니다. 영화는 제가 최근에 본 코미디의 왕이고요. 그 왕에 나오는 주연 배우는 로버트 디니로라고 지금 최근에 나온 개봉 영화 중에 인턴 네, 거기 나오는 할아버지가 로버트 디니로 씨거든요. 네. 제가 처음엔 저 인턴을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그 배우분이 누구신지. 근데 이제 제가 고전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이미지가 많이 바뀌셔서 저는 몰랐는데 그 코미디 왕에 나오는 줄거리가 그 사람이 그 왕 그런 코미디의 왕이 되고 싶지만 어떻게 돼야 그냥 항상 생각만 아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진짜 잘 나가는 배우분을 납치해서 자기가 그 무대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그런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이 그 무대를 쓰고 난 뒤에 교도소에 밖에 누구냐고 물어보고 교도소에 잡혀가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진짜 코미디의 왕이 돼요. 진짜 유명한 대스타가 돼서 자기의 쇼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일타 너무 진지해요. 너무 진지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냥 제가 많이 요즘에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농담도 네. 좀 하시면서 농담. 너무 할 얘기만 하시면 아니 이 자리가 제가 안 써봤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찬 특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제가 책을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추천해드린 게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자 파점 엘사도 울고 가겠다고? 엘사도 울고 가겠다 나미야자 파점을 추천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만화가 아닌데 소설은 이제 어린 왕자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업에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못 느꼈어요. 교양 프로그램. 100분 나가신 거죠. 100분 나가셨어요. 이게 지금 고전 방송이냐고. 괜찮아요. 이게 EBS 방송이 괜찮아요. 저는, 제가 느낀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못 느꼈어요. 이게 그냥,
그냥 어 남이야 보셨다고. 네. 아 진짜요? 그 정도 좀 보셨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엘사 외문에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린 왕자를 읽고도 그냥 소설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진짜 빠진 듯 책을 읽고 난 뒤에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책을 읽고 싶어서 어린 왕자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 어린 왕자의 주인공이 누구죠? 네? 주인공 어린 왕자요? 어린 왕자. 네. 사방여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냥 여우예요. 그 어린 왕자가 이제 사방여우 표현도 해주고 어린 왕자가 네. 뭘 했는지 그걸 좀 표현해 주고 몸으로 내주세요. 어린 왕자의 몸은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시죠. 여러 가지. 제가 제일 그 부분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제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내려가요. 지구에 가서 이제 자기가 별에 두고 온 장미가 있는데 그 장미가 이제 지구로 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100만 송이가 넘는 장미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장미가 여기도 너무 많구나. 하지만 아이 또 안 끝났냐. 그러면 안 돼. 왜 또 잘해. 그래. 그러지 마. 눈물 많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장미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그 소중하게 여기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 댓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댓글 보세요. 제발 재미있게 좀 하자. 화나셨어요 지금. 심각한을 몰라요 아직.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지친 방송이에요. 인간.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알면 좀 재밌게 네. 해주시든가. 아무튼 네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인간 싶은. 인간 레디꺼 지금 레디꺼로 도배됐습니다. 아 아무튼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네.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해주고 싶은 것만 얘기해. 줄거리를 얘기하지 말고.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어린 왕자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좋아. 어린 왕자 그리고 영화는 이제 혹성 탈출. 그쵸. 혹성 탈출. 혹성 탈출 재밌어요. 네. 네. 1969년 영화. 가까운 영화죠. 아무튼 네. 그거랑 그쵸? 그리고 이제 코미디의 왕 그리고 또 대부. 아 대부는 다 아 대부는. 옛날 거 워낙 유명한 거니까 노래 네. 좋아하는 노래 네 저도 그게 제일 노래는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듣는 노래는 이제 리멤버라고 이제 드라마 OST 중에 이제 주영 선배님이 부르신 들리나요라는 곡이고 짧게 한 소절만 들리나요 지금 내 목소리 매일 그들 찾는 나의 마음을 축하드리고요. 네, 진심 축하드립니다. 네. 노타 씨가 추천해 주는 거 다 보세요. 너무 됐고요. 이제 더 이상 이게 노클립은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네,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네. 아 이게 트라우마가 원래 딱 생기면 안 돼요. 노래할 때 긴장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꼭 있는 곡이기 때문에요.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직 소울 차일드의 이제 Just Friends랑 Love 이란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한 곡 한 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Girl, I know this might seem crazy, but let me know if I'm out of order for stepping to you. This crazy I'm in love. 짧게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좋다 선생님. 자 다음 누가 하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좀 치세요. 의자 펴는 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댓글을 조금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다 사랑해요. 소통도 중요합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좋다 그냥 밀고 나가요. 짱인. 잘한다. 아무튼 저는 자신 놓고 뭐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기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건희 형이 카페에 또 올렸죠. 그 분을 어떤 분이냐면 그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리로이 산체스 형님이라고 이름부터 형님이 이미 형님 이미 이름부터 되게 기타를 잘 치시고 노래도 되게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이분인데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이거든요. 내가 먼저 블로그 했어. 이분이 진짜 저의 그 좀 기타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게 맞아요. 해주신 분이에요. 사실이요? 네. 형이 또 되게 잘생겼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뮤지션 그냥 막 차에서 막 네. 다 알아들으시겠죠? 어 나는 기타를 되게 잘 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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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느낌 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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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쌉이 중요한 부분. 나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좋아. 네. 와 진짜 아무튼 되게 되게 잘생기셨어요. 이 특히 비니가 되게 잘 어울리신 형님이고 나이는 한 25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네. 아,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형님이 또 그 액면가 25. 이 형님이 그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치킨을 좋아하는데. 거짓말. 치킨을 되게 좋아하시고. 허언증 네. 또 발동되는. 그리고 예, 네.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되게 좋아하시고 기타를 또 되게 잘 치십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가수 또 네? 제호 그 허언증 갤러리 그. 아무튼 예. 그리고 노래는 이분 노래를 거의 저는 엄청 자주 듣고. 아무튼 유튜브에 예, 그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아요. 저는 또 추천을 해드리자면 드라마 요즘 최근에 하는 드라마 시그널. 시그널. 제가 조타형이 그걸 보는 거를 제가 보고 잠깐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예, 처음부터 봤는데 진짜 완전, 진짜 명장면은 그. 조진웅 선배님이 이제 극장에서 이제 오열하는 씬. 아, 그지 그지 그지. 극장에서 네. 어디 씬? 그 극장. 아, 그 그 다 그 개그 좀 재밌는 영화인데 혼자서 영화 울고 계시는. 네. 아, 그 아.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거 대박입니다. 네. 네. 진짜 연기를 되게 잘하시고.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아. 원래 드라마를 좀 몰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딱 보시면 됩니다. 아, 대박. 지금 한 약 12회 정도 나왔는데 지금부터 딱 보시면 이제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딱 보실 수 있는 그 정도 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있잖아요. 동네 형도 재밌다고. 아, 그렇죠. 동네 형 괜찮아요. 동네 형 많이 봐주세요. 지금 네. 많이 봐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시그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그널 보고 이제 남는 시간에 예, 산체스 형님 산체스 형님 되게 예, 노래 좋거든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다음 한 명 한 명 그럼 제가 할게요. 일단 자 핸드폰 잠깐만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좀 깔끔한 진행을 위해서 댓글을 살짝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댓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시네요. 오늘 지금 34만 개 하트 그리고 3,000분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드라마 스포하지 마.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진짜 지금 멤버들이 추천해드린 것은 정말 다 재밌고 옆에서 본 결과 되게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 되게 좀 지루할 수 있는 삶에 되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천해 드릴 것은 물론 아까 제호가 말했지만 네, 리로이 산체스라는 네, 가수를 저는 한 20살, 21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를 딱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가수인데 정말 열정 가득하고 커버곡도 되게 많이 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뭐 너무나 배울 점도 많고
되게 좀 존경스러웠어요. 되게 꾸준히 커버곡을 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앨범도 내고 약간 이런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호한테 보여주고 또 재호가 마치 또 기타를 되게 잘 쳐서 저랑 재호랑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리로이 산체스 형님? 형님을 보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가수분이고 앞으로도 많은 커버곡과 그런 거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노래를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좀 신나거나 좀 우울하거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전 되게 느린 노래를 좋아합니다. 우선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나영근님 노래랑 요즘에는 좀 옛날 가수분들 가수 선배님들 노래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때 그 옛날에 그 되게 거짓 없는 그 되게 진솔한 노래 표현 방식이 너무 좋아서 저도 좀 진지한 거예요. 네, 약간 그 많이 몰라요. 진짜 네. 타입이냐고. 예,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되게 진실된 노래를 들려주신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렇죠. 옛날 선배님들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재호도 그래서 되게 옛날 선배님들 가수분들의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렇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듯 내버려 두둠치 부럽네. 이런 것처럼 되게 아무튼 제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럴게요. 아무튼 네, 저는 끝없는 노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가 너무 좋고 노래로 인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제 추천은 그냥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는 상관없어요. 하나하나가 지옥 같네요. 네, 네, 네. 아 재미없다고 하셔서 깨야지 설마 했다 설마 깨야 드리고 시작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야야야 네 나올 거야. 야야 한번 나온다고. 네 저는 우선은 영화와 웹툰을 찍는다고 합니다. 사라졌네요 갑자기. 우선은 영화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인데 헬로 고스트라고. 아 알죠 알죠. 헬로 고스트 박태현 선배님이랑 선배님께 나온 그 영화를 제가 진짜로 감명 깊게 봤거든요. 헬로 고스트 반전이 아 그거 알죠. 네. 미나리 아 그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모두가 앉을 거야. 알고 빨리 했어야지. 아 딜레이가 너무 있었어. 그래서 아 감히 저는 약간 좀 무스답게 웹툰을 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아. 우선은 월요일에는요. 요일별로 가나요? 월요일에는 이제 그 노블레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화일이로. 노블레스 화일이 시네탑이에요. 시네탑이. 화요일이 노블레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시네탑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월요일. 아 나 근데 잠깐 본 적이 있긴 메인만 말씀. 메인만. 네. 그리고 시네탑 많이 보시는 시네탑과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아니 금요일이에요. 아니 메인만 이름만 얘기하는 거. 외모지상주의랑 그리고 헬퍼가 또 이번에 2가 또 나왔어요. 아 그거 있었어. 헬퍼 2와 그리고 약간 기기개개. 고수도 기기개개는 이제 조금 요즘 좀 물이 좀 가라앉았어. 별로 재미없더라고. 프리어도 뭐 하세요? 아니 기기개개 지금 휴재 중이에요. 아 그래요? 어쩐지 안 나오더라고. 난 제일 좋은데. 그거랑 그리고 그뭐 강의로 나온 게 뭐였죠? 이름 최강 전설. 아 맞아. 최강 뭐라고요? 최강 전설 강. 맞다. 최강 전설 강. 뭐야 웹툰 좋아하는 거 맞아. 이름을 기억 못해서. 네. 하이브 하이브. 그리고 또 하이브. 아 하이브, 하이브 진짜 재밌어. 하이브 나 시즌 2 완결됐는데 재밌어. 하라 벌레 시즌 2 나왔어요. 하라브 시즌 2 나왔어. 아 진짜. 네. 아 시즌 나왔어. 나왔어. 시즌 2 나왔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웹툰하면 강풀 선생님. 강풀 선생님 모르겠어요. 타이밍 몰라요? 타이밍 몰라요? 타이밍. 그리고 그 어르신들 바보, 나오시는 거. 순정만화. 지금 몰라요. 이건 몰라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지. 바로 날아봤네. 네. 그거. 행행 자식. 미세. 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미세. 이게 후레시맨 자식이라고. 맞아. 후레시맨 자식. 여기 있어요. 그것도 재밌고. 이제 생각이 없네요. 아 재밌어요. 재밌는 거 많아요.
마음의 소리를 빼먹었어요. 아 마음의 소리. 아 마음의 소리. 놓치마 전신줄. 프리드로. 프리드로. 놓치마. 프리드로. 고수. 연애혁명. 복합왕 뭐야. 아 복합왕. 아 연애혁명. 저는 웹툰을 처음 본 게 이제 신과 함께라고. 아, 아 저도 봤어요. 네. 네. 그 완결된 건데. 네 완결됐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스토어로 넘어가서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재밌어. 네. 진짜 전 너무 그걸 재밌게 봐서 웹툰이지만 아 너무 배울 점도 많고 재밌게 사후 세계에 대한 웹툰. 그렇죠. 제가 웹툰 할 말이 없는 결과. 하지만 많아요. 아니 그래도 치즈 인더트랩. 아, 아 그렇죠. 네. 요즘 아, 웹드라마 웹드라마 아, 많이 치즈 인더트랩 지금. 아 그리고 드라마 중에 오나이 기시님. 아 오나기. 예. 아, 드라마. 네 드라마. 아. 생각난 대로 얘기해. 지금 이미 아, 생방송이니까. 재밌게 봤던 거. 네.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거랑 그리고 태양의 후예. 아, 네. 요즘 네, 하고 있는. 아 그렇죠. 그게 또 저희 엄마가 꼭 보라고 저한테. 대박. 엄마가 진짜 태양의 후예 대박. 진짜로 요즘 아. 이제 태양의 후예랑 그 뭐냐 시그널이랑 둘이 이제 거의 완전. 진짜 얼마 전에 이제 강준이가 이제 치즈 인터뷰를 끝났다. 오. 백맥맛이 와! 와! 한마디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 아 강준아 안녕. 근데 부럽다. 성현 선배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강준이. 아 네 좋다 씨. 강준이가 만났어. 아 되게 잘 만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여기까지 들어. 여기까지. 내 친구 영훈아. 아 제가 유나 잘 만나고요. 영훈아 안녕. 아 되게. 선지가. 팬분들이 되게.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많은 컨텐츠로 V앱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랑 저런 거랑 많은 걸 보여준다고 너무 좋다고 해주시니까 좀 제가 항상 재밌게만 하려고 하면은 진짜 맨날 재밌어서 막 배꼽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유익한 저희, 방송. 네,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런 건 그냥 매 순간 이제 자기들의 아 우리들의 뭐 관심사나 팬들의 관심사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관심사를 저희가 그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그런 것도 재밌는 소통인 것 같아요. 너무 아 그거 보니까 이제 정글의 법칙 이제 한다고. 네 여러분 아 이건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말해도 되죠. 또 해. 네 여러분 이제 금요일 오늘 밤 10시 이제 정글의 법칙 통과가요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 많이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엽기 얼굴 해달래요. 네? 엽기 얼굴 해달래요. 아유 제가 봤는데 갑자기? 예고, 예고편을 봤는데 네. 조타장 나오는데 조타장 아 조타장 어, 여러분이 직접 본방사수 하셔야 됩니다. 좋다 방언 터졌다. 오 좋다 말 터졌다. 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아, 근데 좋다 움직일 때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저한테 역시 냄새. 아니 이제 매드피플이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시청률을 알죠? 아 혹시 그거 있어요 형? 네. 좋아하는 음식 추천. 저요? 음식이요? 네 형이 좋아하는 음식. 저는 지금 오이 누구야? 오이 누구야? 오이. 저는 오이 누구야? 저는 음식은요 매운 거 빼고 잘 먹는데 그 중에서는. 근데 무쌤은 육식파예요. 육식. 네 육식을 조금 잘 먹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우선 다음은 이제 허드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 잘했어요. 노잼에서 꿀잼으로.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 이제 거의 4,000분 다 돼가고요. 하트도 40만이 다 돼갑니다. 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빨리 하세요. 네, 해주세요. 우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영화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게 울트라맨이요? 네? 이미 뒤에서 방해할 준비가 돼 있어요. 마지막 네트. 네, 우선 비열한 거리라고. 네? 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19세 아니에요? 네, 저는 19세 이상입니다. 미성년자 이상분들이 계신데 전체 관람물로 봐야죠. 아니, 저는 제가 보고 싶을 때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추천이잖아요. 음식값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물고기도 나오는 거. 배치도 나오고 토요사라고 추천해주세요. 저 할게요. 잠시만요. 자, 우선 그거를 그걸 왜 추천했냐면 우선 제가 그 영화를 왜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성공을 위해서 약간 친구를 배신한 그런 시나리오예요. 근데 제가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 잘 걸렸다고. 아니, 잘 걸렸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선배 씨 잉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성공이냐, 만약에 성공이냐, 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과연 어떤 걸 선택할까? 많이 좀. 네.
저는 과연 어떤 걸 선택할까? 라고 약간 저의 제 자신에 대해서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도 됐고.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는 멤버죠. 저는 멤버예요, 확실합니다. 한번 이걸 몇 년 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 방송 몇 년 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저.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 아,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이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저.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배신 허준 스피드민턴이라고 배드민턴인데 뭔가 좀 더 한 번 사고 싹 한 번도 안 친 거. 제가 그 예전에 그 드라마 뭐였죠? 그 그녀는 아 그녀는 예뻤다. 거기서 박서준님이랑 그 고준희님이랑 아, 굉장히 재밌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 재밌겠는데 하고 딱 샀어요. 근데 아, 그 거의 도련님이에요. 그 시즌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연습실에서 쳤는데 그게 이젠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젠 칠 수 있는데 연습실에서 치니까 약간 공이 없어졌잖아요. 그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대로 치지 못했는데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한강이나 그런데 어디 가서 멤버들이랑 좀 치고 싶어서 되게 재밌더라고. 영상도 봤는데 배드민턴보다 뭔가 속도감도 있고 뭔가 치는 재미도 있어서 뭔가 배드피플 분들이 한번 쳐보셨으면 해서 저는 그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영화는 비열한 거리. 약간 네. 그 남자의 성공과 의리에 대한 거를 때문에 추천해드렸고 스포츠는 유도죠. 아 유도도 좋죠. 사실 유도는 저의 관심이 없었어요. 문외한이었는데 이제 조태 형을 보면서 어 되게 유도도 재밌는 경기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죠. 최근에 또 예체능 또 녹화를 갔었는데 배구 배구도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저도 이제 예체능 이제 배구 편을 처음 이제 유도라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해본 건 이제 제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그냥 이게 팀워크라고 하죠. 그냥 저희 매드타운이라는 팀워크랑 이제 또 운동할 때 또 팀워크랑은 또 다르니까 그 세상 느낄 때마다 너무 재밌고. 정말 진짜 저 누가 여기서 살포한 것 같은데. 아 누구야? 아닌가요? 아 누군지. 아니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아, 일단 네, 저는 네, 저는 옷 아무튼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몇 분 정도 했나요? 저희 지금은 32분. 와, 32분. BU 앱 마지막 BU 앱. 저는 약간 그 카페나 그런 걸 보면은 적어놨어요. 제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잘하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음악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가요를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 노래를 듣고 꽂혔다고 하죠. 그랬던 계기가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식을 끝나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 전화 벨소리가 그 박지현 선배님의 보고 싶은 날은 아 네. 그건데 네 박지현 선배님. 네 그건데 그 노래 제목을 모르겠어가지고 그 노래 듣고 싶은데 그래서 친구한테 아 전화 받지 말고 그냥 냅두라고 노래만 아, 들으려고 컬러링. 네 컬러링만 들으려고 아. 그래서 제 노래 시작이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를 넘어왔어요. 제가 밴드부를 시작을 하면서 락 음악을 접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제가 베이스랑 드럼 연주를 하게 된 게 뮤즈의 Time is Running. 아, 그 노래 좋죠. 그리고 썸버리원의 Still Waiting. 알아요. 알아요. 아, 네. 되게 유명해요, 그거. 어, 그죠? 뮤즈. Around Time is. 네. 그 되게 잔잔한데 되게. 네. 뭐 되게 문제하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쭉 락밴드를 하다가 힙합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산이 선배님의 랩지니어스를 아~ 듣고서 제가 힙합을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됐죠. 그러다 이제 제 인생의 황금기 고1부터가 이제 진짜 제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듣게 된 르네상스 시대예요. 완전 이게 완전 황금기예요. 그게 이제 에이브릴 라빈의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이라는 곡이랑 그리고 제이슨 데룰로의 In My Head. 아, In My Head. 아, 그죠. 맞죠. 그리고 네, 맞아요. 닥터 드레의 Still Dre. 그 띵띵띵띵띵 그거. 어, 다 공감 못 하신다. 어쨌든. 그리고 타이가의 렉시리라는 곡이랑 렉시리. 어, 그치 걸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치 걸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키드잉크의 Show Me. Show Me What You 아니지. 크리스 브라운 님이라고 하시네. 네, 맞아요. 좋아하는 야동. 그리고 켄드릭 라마의 좋아하는 야동을 뽑는 야동 풀코지. 뽑는 좀 알려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 켄드릭 라마의 I
라는 곡이죠. 네. 아, 그거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활동 데뷔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쭉 듣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크리스 브라운하고 타이가 했던 에이오. 에이오. 이제 제가 주구장창 듣는 노래입니다. 에이오. 한마디 하면 뒤에서 열받지 않다고. 맞아요. 아, 여기 되게 힘드네. 네, 힘들어, 힘든. 아, 지금 4,500분이 다 되셨고. 40만 개. 40만 개. 좋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데룰로의 One to One. 아, 좋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Bad Blood. 아, Bad Blood Now. 맞아요. 그것도 1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팬카페에서도 올렸었는데, 패티웹의 트랩 퀸이랑 679. 요즘 되게 핫한, 빌보드에서 굉장히 핫한 래퍼죠. 그리고 키딩크의 Promise. 피처링 패티웹 역시. 이게 요즘 또 제가 주구장창 듣는 거죠. 그리고 제인의 Pillow Talk. 맞죠? 아니요. 어쨌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제가 이제 한참 이제 힙합을 들었을 때 이제 까니 웨스트의 이제 힙합. 까니 웨스트. 올리원. 올리원. 힙합. 올리언. 올리언이라고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티브 언더님의 Live in the Sky. 진짜. Live in the Sky. 그거는 지미지가. 그 보이스맨 분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 솔로도 있어요. 아, 솔로도 있어요? 네, 솔로도 있고. 나 솔로 한 번도. 다 영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저 되게 좋아요. 매드타운 OMG. 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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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은지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듣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나이대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때 좋아했던 가수분들 그때 유명했던 중고등학교 때? 응 유명했던 분 저는 먼데이 키즈 선배님들이랑 아. 또 누구 계셨지? 할 때는 그치 S전위 선배님 아 맞아 맞아 B 선배님이 제일 유명해 아 중고등학교 때는 그쵸. 진짜 아까 얘기했던 메신저 홈페이지 BGM 있잖아요 맞아 저는 그 보고 싶은 날에도 제 그 홈페이지 미니 근데 그 진짜 좋았어 미니 홈페이지 와 미니 홈페이지 오랜만에 S전위 선배님들 따다다다다다 내 사랑 그 BGM 안녕 내 사랑 그거 되게 좋았어 사이버 제로아버리라고 하죠 아 제화벌 아 맞아 제화벌 그런 거 진짜 유명해 먼데이 키즈 올해 1위에 좋은 노래 진짜 좋은 노래 되게 많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엠블랙 선배님들 아 맞아 아, 춤을 췄었어요 항상 대회 많이 나갔습니다 네 입상하셨어요? 했습니다 오 근데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금상 은상 어 사실이요 여고 가면은 이제 막 난리 났었어 박태만이야! 박태만이야! 이래서 지금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진짜 네. 많았어요. 아니 나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뭐 하여튼 되게 굉장히 많죠. 요즘은 핑미. 요즘 얼마 전 얼마 전 얼마 전 빠졌습니다. 저번 방송에도 저 코가 기타치지 편곡을 저희가 편곡을 딱. 아 너무 좋다. 네 여러분 네 이제 얼마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저로 가세요. 다 나가야 되니까. 아 잠시만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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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되게. 가시. 나에게로 떠나는. 겁쟁이! 아! 굉장히 많죠. 남자를 몰라! 남자를 몰라! 쌈자를 몰라! 쌈자를 몰라! 굉장히 많죠? 쌈자를 몰라. 아, 좋아요. 자, 댓글에 매일 타오는 사랑입니다. 어우, 핑미 중독성 있음. 좋다가 마무리 해줘요. 네. 하고 싶어요. 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네. 마지막에 우리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팬분들과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이제 정글 법칙 이제 통과편이 방영이 되는데요. 아 진짜요? 네. 아, 몰랐어요. 네. 아, 오늘 3월 4일 이제 금요일 밤 10시 이제 통과편이 이제 방송하는데 이제 저희도 볼 거예요. 네, 이제 본방 사수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 팬분들도 이제 많이 봐주시고 예 좋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좋다 많이 사랑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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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좋다가 가서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진짜 엄청 힘들었을 텐데 잘하고 왔으니까 그 과정들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트 네, 잊어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멘트 좋다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 금요일 오후 10시에 아, 10시 반이야? 네. 10시 반에 10시라고? 10시야 10시에 정글의 법칙 좋다가 나오니까요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매드탐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둘, 셋! 웰컴댄서! 감사합니다. 네, 열 번째 브이앱은 뭐가 될지 궁금하시죠? 구독 많이 해주세요! 지금 3만이 되면 3만이 돌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3만 되면 바로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는 안 합니다. 안녕.